찾아도 될 것 같아. 조금 답답해 보이네. 연습할 때는 사실 실감 하지 않았어요, 다들. 시작하고 나서 백스테이지 뒤에서 저희 멤버들의 얼굴을 보잖아요. 그때 되게 확연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화이팅, 화이팅! 이거 한 100번 정도 외쳤던 것 같아요. 영상 촬영만 하다가 진짜 무대에 서니까 너무 재밌었고 다 같이 솔직히 하나도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계속 그냥 뛰어다니고 하면서도 그냥 웃고 얘기하고 이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행복했어요. 톡하면 어떤 컬러가 생각이 날까 했을 때 힙하고 파워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힙한 그런 느낌으로 저희 그 섹시한 윤경이랑 그 다음에 오드 그 다음에 저희 지연이 이렇게 되게 힙한 친구들이 세 명이 이제 하나의 무대를 보여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저희의 그 되게 크러쉬한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예보니 그 다음에 효우 그 다음에 웨이저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크럼프를 응용한 내 퍼포먼스도 이제 같이 보여줍니다. 이런 공연이 또 처음이기도 하니까 우리만을 위한 또 저만을 위한 공연이 처음이니까 관객분들이 저 한마디 할 때마다 춤을 한번 출 때마다 막 호응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울컥울컥한 거예요. 근데 울진 않았어요. 저희 쌤이랑 이정 언니랑 둘이 역할 체인지를 해가지고 배틀할 때 했거든요. 너 24살 때 뭐 했다고?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두 분이서 계속 그 역할극 하시는데 너무 재밌어서 기억에 남아요. 전부 다 가발 써야 한다고. 저희는 팀원 자체가 좀 즐거운 바이브를 추구하는 편이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사람들이 저희 팀을 보면서 행복한 에너지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큽니다. 47명 댄서분들의 에너지가 한 번에 저한테까지 전달이 되면서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. 제가 사는데 많으면 좀 낯가려요. 근데 어제는 그런 거 없이 진짜 뛰어놀고 어린애로 놀아본 것처럼 놀았던 것 같아요. 계속 그 훅, 그 팻말 이렇게 들고 계속 사람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감사했어요. 감동이에요. 요즘 들어서 친구들의 뭔가 팬분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응원할 때도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뭔가 사랑받고 있는 게 느껴지면서 이 무대를 하는데 정말 꽉 채워진 느낌이 들었어요. 당장 보고가 제가 스톱을 보고 사진을 보고 무대를 딱 끝내고 내려오면 몸에 피가 한 번 싹 돌아요. 그 느낌이 있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고 저는 그 기분 때문에 계속 무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 인생에 지금 최고점을 찍은 그 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, 사실. 제가 지금 즐기면서 앞으로 할 거고 즐기면서 하다 보면 뭐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.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이번 투어를 또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성장하고 또 우리 속도 많이 단단해지고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. 행복합시다. 사랑해요.
죽을 때까지 기억하지 않을까요?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이 수업화를 하는 순간.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무대는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. 진짜 완전체로 뭔가 진짜 이런 대규모 콘서트를 하는 게 거의 진짜 처음이에요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제가 보시면 깜짝 놀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공연 다시 못 봅니다. 무조건 지금 와요. 감사합니다. 진짜 같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